사고 없이 스크래치 없이 역시 세탁이구만. 가오리
날력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 와, 번개 친다. 와.
베타 블랙 디 번데. 처음 써보죠 제가 이거. 작업성이 엄청 좋아졌네요. 오늘 참고로 습도가 95%인데 스프레이 유리막은 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작업성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잔사가 아예 안 남아요. 오, 우와. 액션원크루 종이 명함인데 플라스틱 카드는 스크래치도 날 수 있고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데 안 튀고 깨끗하게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타월에 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진짜 많이 개선됐네요. 핵심은 작업성 제일 첫 번째로 강조를 하는데 작업성이 쉬워야 초보자들이 입문하기가 좋습니다. 광이 바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메탈 블랙뿐만 아니라 다른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픽 디테일러, 스프레이 왁스, 무락스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되는 스킬인데 스피드 폴리시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뿌렸죠. 칙칙칙 해서 위에 이제 보닛 끝을 닦았어요. 반대쪽도 젖어 있죠. 타월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도 흡수가 되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유리 세정제를 싹 뿌렸어요. 함이 없어지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타월이 메마른 상태여야 돼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었다. 나는 뒤집었는데 왜 잔사가 남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더 클래스 메탈 블랙 시리즈는 제가 사실 혹평을 했던 제품들이에요. 근데 개선이 됐죠. 개선된 게 이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했고 세차 시장에서 한 휙을 그었던 제품 라인업입니다.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로 넘어오면서 잔사 문제 때문에 작업성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난해했던 건 사실이에요. 유료 광고지만 할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구매자분들은 액시멈의 신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직장인을 위한 간단 세차인데 간단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기 메탈블레 디언데드와 라프라 랍코스메티카 퓨리피카 산성 프리워시 앤 샴푸를 가지고 이제 원페이지 세차를 보여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세차하고 간단하게 왁스 바르고 그리고 퓨리피카는 희석을 해도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pH 농도를 유지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지금 이 녀석은 뿌리는 유리막 스프레이 코팅제인데 작업성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9.5 이상 줄 수 있어요. 슬립감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8, 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첫 느낌으로 쓰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천선한 이 녀석 그리고 마음고생했던 액시멈 동병상련의 느낌이랄까요. 스프레이를 두 번 뿌리니까 딱 적당하네요. 그리고 타월 한 장을 더 쓰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속도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 타르 보이시죠? 잘 보세요. 그냥 닦아볼게요. 안 지워집니다. 좀 녹아내리시는 거 보이시죠? 왁스 코팅하면서 타르도 제거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언데드는 블랙 크롬 플라스틱 튜림 있죠. 페인트 도장면이랑 블랙 하이그로시 일반 크롬도 있고 자동차에 쓸 수 있는 외장 모든 부위가 여기 다 있다.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뿌릴 때 최대한 붙여서 진해지네. 작업성 진짜 좋아졌다. 장난 아니죠? 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사틴으로 변하네. 반광. 이거 원래 무광힐입니다. 무광힐 정품이에요. 우와. 오, 우여.
우와. 이야. 아니 집에 일찍 갈랬는데 필코팅 해야 되네. 설마 발소 코팅 되는 건가? 절대 발소 코팅 귀찮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십시오. 힘드네. 되긴 되는데.